야, 오늘 뭐 아시다시피 그 오늘 그 선비님 오세요. 선비님 드디어. 아, 그리고 지금 그 뭐가 그 아프리카 제도에 그게 생겼더만. 아프리카 제도에 그 뭐야 이제 BJ들이 IP 생겼더만. IP 그 글 쓰면은 IP가 남더만. 이렇게 IP가 남더만. 이거 정말 잘 만들은 것 같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운영자님들 진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귀찮은 짓거리 안 해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댓글 한번 단 정리 있다고. 남순이 오늘 방송 좀 잘한 것 같지 않냐? 나는 거의 다 댓글로 그런 것 같아 나도 뭐 이런 식으로 남긴 적은 있어도 저는 글 같은 거 이렇게 치졸하게 쓰진 않아요. 분명히 내가 지금 BJ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하면서 많이 내가 이게 들은 소문이 뭐냐면은 BJ들이 인방겔에다가 글을 되게 많이 써. 이게 다 뭐 인방겔 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접속자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많으면 300명까지. 근데 그 중에 BJ들이 더 거의 한 100명이 넘는 거의 한 40% 정도 진짜 BJ들이 그렇게 글을 싸질른다고 하더라고. 특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어. 역캠들이 그 진짜 인방겔 그 자기 글 좆도 안 올라오는데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글 시전하고 남자들도 약간 좀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약간 좀 시청자 수가 좀 있는 BJ들은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이 안 가 글 같은 거 잘 안 써. 근데 좀 약간 좀 시청자 수가 조금 이제 추적 좀 딸리는 사람들이 그걸로 막 이 글로 선도하고 내가 볼 땐 내가 맞을 것 같아 확실히. 그건 맞아. 내가 이번 여행 갔다 와서 제가 경찰서 못 가는데 이번에 경찰서 가가지고 IP 통 하나 걸려 무조건 걸린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메이저 BJ 남자 BJ랑 그 조금 할 거랑 그 제가 누군지 말하면 그 방송 하기 쉽겠어. 아 그리고 또 뭐 있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꾸 뭐 랭킹 또 무시하시는데 저 복귀한 지 이틀 만에 7등 찍었네요. 예? 와! 나 존나 어이없는 게 나 진짜 이제 나한테 스티커빨이라고 이제 하는 거 이거 좀 약간 좀 이제 그런 걸로 놀리고 싶어요? 스티커? 부예 나 스티커 부예자. 예? 저 스티커 봐봐요. 저 스티커 지금 남순. 예? 저 870개밖에 안 받았어요. 더 위에 1400개, 1000개, 1800개. 저 스티커빨 이렇게 많이 안 받아요. 저 이제. 예? 텐미니빨? 누구는 다 텐미니 안 쓰나? 나만 쓰나? 알아요. 놀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알아요. 저 장난이에요. 예. 아까 형들 덕이지. 알아. 아니까 생색 좀 내지 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생색 좀 내지 마. 아, 내가 오늘 낮에. 아, 파이리님 감사합니다. 아, 초콜릿 500개 모으시다 또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영어 땡이 50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낮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 몇 시에 끝냈죠? 내가 4시에 끝냈나요? 제가 4시에 끝냈죠. 4시 10분에 끝났는데 그러고 한 1시간 뒹굴거리다가 잠을 들었는데 되게 일찍 깼어요. 되게 일찍 깨가지고 한 3시간인가 잤는데 이게 방송 제가 또 한번 이틀 전에 12시간 막 15시간 때리다 보니까 이제 몸의 패턴이 다시 돌아온 거야. 이게 약간 잠을 좀 못 자게 되는 불면증이 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사이에 그래가지고 오늘 일어가지고 아 이따 자야지 했는데 밥을 먹었는데 임선비님이 롤을 하고 있다라고 아프리카 보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그럼 임선비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오늘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그냥 바로
롤 존나 때리고 지금 씨 잠도 못 자고 씨. 내가 별풍선 많이 봐서 기분 좋아서 눈물 난 게 아니라 눈이 지금 씨발 그 안약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눈이 약간 좀 시려. 시려서 눈물 나 씨발. 그래서 언제 와? 지금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돼? 백날 뭐 내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얘기 좀 하고 하는 거. 나도 좀 입 좀 풀어야지 입 좀. 입 좀 풀어. 근데 완전 귀여워. 사랑스러워 진짜.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졸기야 졸기. 최근에 토끼리본 코스프레 했던데 누가요? 누가? 저 양반? 오늘도 꽁냥꽁냥 할 거야. 임선비? 야 형들 나 카톡으로 그거 줘봐. 어? 카톡으로 저 양반 그거 코스프레 한 거 줘봐. 나 보기 한번. 와씨 한번 보자. 나도 좀 보자. 와씨 줘봐. 보자. 아 보자. 선비 방송국에 있어. 아 그냥 보내줘. 내 선비 방송국까지 어떻게 지금 들어가. 아니 보내줘. 그냥 보내주세요. 예? 선비 마당에 있어. 아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아씨 아 더럽게 귀찮게 하네 진짜. 그거 좀 보내주면 덧나나? 어? 아니 보내주면 있을 거 아니야. 아 봐볼게. 알았어 봐볼게. 뭐 어디로 가야 돼? 몇 페이지에 있는데? 몇 페이지? 아 애청자 공개잖아. 아 나 즐겨찾기 안 한단 말이야. 임선비 방송 졸려가지고 즐겨찾기 안 한단 말이야. 아 좀 보내줘. 기뻐 줄게. 여기로 주세요. WNW 친구 추가. 키표 줄게요. 키표. 아 또 이거 또 주면 또 할 거면서 또 좀 보내주세요. 좀 부탁 좀 합시다 좀. 예? 지금 한두 가지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안 도와주네. 어? 진작 그래야지.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잠깐 한번 보게. 롤. 빨리 줘 빨리. 어 왔네. 이스트 왔다. 동현이. 아 이 씨부랄 거. 서포터 고맙습니다. 이거야? 뭐야 이게? 왼쪽? 뭐가 달라? 비키니 뭐냐고? 비키니? 아 이 새끼 그거 동현이 이 새끼 그거 그때 내가 비키니 그거 산다고 그거 때문에 그거 보내준 새끼지. 어 그것 때문에. 아 빨리 좀 줘봐. 이걸 빨리 봐야지. 넘어갈 거 아니야. 난 봐야 돼. 보고 싶은 거는. 야 인수 이 씨발 새끼야. 이거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아 이거 했어? 맞아 이거? 깡냉이가 틀리구만. 아 장난 좀 그만치고. 아 뭔데 이거 임선비야?
사진 존나 좋네. 개인 소장 저장. 저 뭐야 이거는. 아이 도라이 같은 새끼들 그냥 좀 똑바로 좀 보내라니까. 진짜 진행 진짜 못하게 하네. 이거야? 상체는? 전신은? 전신 어딨어? 이 전신병자야 어디갔어? 전신 없어? 앉아서 이거 했어? 어? 앉아서 한 거야? 전신은 비공개? 와, 샤, 사람 놀리네. 와, 놀려. 아, 이게 진짜. 진짜 맞아야 돼, 진짜. 자,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임선빈이 이제 모셔야 되겠죠? 예,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자, 오늘도 찾아주신 약 4,000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000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세아가 세아가 열개 된다 해봐 한번. 세아 친구가 이제 정지 먹었더라고. 정지 먹었는데 정지 먹었더라고. 저도 좀 약간 좀 조심해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정지 안 당해 본 건 아닌데 지금 차가 한창 치고 올라왔었는데 또 약간 좀 안타깝긴 하네. 안타깝긴 하고. 뭐지, 저도 이제 좀 오늘 선비님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서워가지고. 나 갈 거야. 아, 영구정지는 아니죠. 그런 인재를 영구정지 아프리카에서 시키면 아프리카 운영자님들이 진짜 그거는 뭐 사람 볼 줄 모르는 거고. 자, 추천 제기어 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m I now? 오늘 쿡방 하냐고요? 쿡방 하면 저 오늘 뒤질 것 같은데? 어? 전신 왔다. 임선비 전신 왔다. 이것만 보여주고 가자. 이거 추천 받자. 2000개 땡기자. 전신 왔다. 왔네. 또 찾았네. 또 고마운 쉐끼. 야, 좀 괜찮네. 막말로다가 우리 집 나는 여기 와가지고 나랑 시너지 합쳐가지고 여기서 했으면은 최소 13,000명 아니냐? 이거 진짜 형들? 어? 몇 명 봤어? 어? 몇 명 봤어? 저 때 몇 명 봤어? 어? 몇 명 봤어? 저 때 대략적으로 500명? 이게 안 좋은 거야. 같이 시너지 합쳐가지고 어? 같이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많은 사람 앞에서 이왕 할 거면은 신명나게 해야지. 진짜 뛰어놀아야지. 자, 이제 시간 너무 많이 끌었죠? 시간이 많이 끈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또 늦었어요. 비대가 고장나가지고 비대 한번 시원하게 쪽바짝 빼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씨. 아, 남학생이 다시 또 생각나네. 남학생이가 방송은 그래다가 시간 안 간다 진짜 남순형 보고 싶다. 와, 그 멘트 보고 남학생 진짜 나 감동 먹었다 진짜. 자, 그러면은 모시고 올게요. 선비님이라고 아직 인사도 못 나눴어요. 나 5분만 주시면 됩니다. 5분만 아시겠죠?